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대군주가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논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000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광물이 필요합니다.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버리디아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 더 추가되었군요. 다수의 독성 등지 사용 가능.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동맹 전투 중입니다. 대군주로서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과 만났습니다.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다수의 독성 봉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함.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 다가오는 중. 군락지 방어해야 함.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돈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돈이 범인지연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폐 유닛의 존재가 느껴진다. 이것을 감지해야 한다.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용암 도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반수할까요?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녕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적이 공격해온다. 준비해라. 진화가 브루탈리스크 진화 중. 공격력 극대화.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니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이 공격합니다. 준비해라.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적이 기절했다. 지금 미쳐! 거대 괴수 진화 완료. 여전히 일꾼들이 수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종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거대 괴수 정의 최대 생물체 강력한 진화물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아군 무슨 적과 만났습니다. 자원 보관시킬 필요합니다. 적이 아군 일벌레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잇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 손안입니다. 어서 가서 철수해라.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적이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지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다수의 독성 조치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함.